안녕하세요, 다이버스몰입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에 제 이지컷에서 나온 라인 커터를 한번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더 라인이 잘리는 모습, 얼마나 이게 잘 잘리는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앞쪽에 이제 몇 가지 상품, 그 라인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자리를 마련했고요. 한번 카메라를 당겨서 라인 잘리는 모습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을 당겨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릴로 쓰고 있는 라인이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라인 커터를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이렇게 잘리겠습니다. 뭐 두 겹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두 겹으로 해도 전혀 힘 들이지 않고 자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는 그 나침반 모듈 같은 거를, 나침반 모듈 등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탄성 있는 번지줄입니다. 번지줄도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잘리고, 또 이번에도 두 줄로 이렇게 겹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쉽게 이렇게 잘려나가고요. 그 다음은 제가 빨래줄로 쓰고 있는 이 튼튼한 줄입니다. 나일론 줄입니다. 예. 나일론 줄도 약간만, 약간의 힘만 주면 이렇게 쉽게 끊어져 나가고요. 또 역시 두 겹으로 딱 붙이더라도 이렇게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조용으로 쓰는 로프인데요. 10mm짜리 로프고요. 이건 이제 튼튼한, 이렇게 튼튼하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런 로프도 라인으로 쉽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제 두 겹이고요. 두 겹 역시 이렇게 쉽게 자르고. 마지막으로, 저희 뭐,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웨이트 벨트입니다. 웨이트 벨트도 한번 저희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웨이트 벨트 지금 옆면이고요. 잘 보이시나요? 예, 지금 봐도 좀 짧게 잡아주세요. 예, 웨이트 벨트도 이렇게 쉽게. 예. 뭐, 물속에서 웨이트 벨트 때문에 저희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잘라봤는데, 물속에서도 웨이트 벨트 때문에 뭐, 걸려서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런 벨트까지도 충분히 다 잘릴 만큼 굉장히 잘 나온 라인 커터입니다. 그동안의 라인 커터보다 뭐 날도 날카롭게 나왔고요. 혹시나 있을 위험 상황에, 꼭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씩 장만을 하시면은 굉장히 안전한 다이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10mm짜리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라인을 잡아준 저희 퍼준이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